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로 지금 민선 측이 3년 차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문순 후가 잘 순항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치부 에이스 기자님을 모신 건데요. 네. 저희가 뭐 수치로 평가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예. 좀 색다르게 별점으로 지금 최문순 후를 중간 점검을, 중간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5점 만점에 네. 몇 점 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제 갑조계가 아닌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있는 네네. 자료로 보이는데요. 도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최근에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을 평가를 했는데 예. 강원도의 공약 이행 완료율이 14.1%로 전국 최하이다.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78개 공약 중에서 11개만 이행이 완료됐다. 네. 지금 계속 추진 중이다라는 예.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을 봤고요. 도민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원도민은 최문순 지사에 대해서 좀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이제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예. 서울시장에 비해서는 다소 좀 적극적인 이미지는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예. 게 도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도 삼선까지 한 도지사를 또 공약 이행률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도 잘 성공적으로 치렀고 또 강릉 복선 전철 같은 SOC 사업도 잘 마무리를 했고요. 다만 이제 최문순 지사가 3선에 들어오면서 계속 동해안에 대형 산불 났죠. 또 코로나19 터졌죠. 예. 잘 이뤄놓은 대북 관계가 또 대북 관계 경색되고 해서 이런 악재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네. 최 지사가 좀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좀 별점은 좀 넉넉하게 네. 드리고 싶습니다. 또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별님이라서도 별에 좀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터지면서 최 지사님께서 이 감자 판매도 또 성과를 이루시고 또 최근에 아스파라거스 판매도 또 신경을 쓰셨던 것으로 보이고 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취지에서 응원하는 취지에서? 네,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거기서 1점을 뺀 건 네. 제가 이제 춘천에 2009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레고랜드 이제 한다고 막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문을 못 열고 예. 또 이제 평창 알펜시아 메가권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민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해서 별점 하나를 뺐습니다. 그러나 저는 네. 최문순 지사님께서 잘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네. 파이팅! 파이팅. 선배님께서는 좀 어떠세요? 이런 평가들이 뭐 최문순 지사 귀에도 많이 들러갈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네. 지사님이 이제 우리 방송 보시겠죠? 네. 보거나 우리가 작심인판을 해도 네. 상심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돈키호테 같은 면모가 좀 있으셔서 예. 일이 일비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전혀 상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결정적인 장면 두 가지를 꼭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잠깐 말씀하셨지만 알펜시아 메가 문제. 네. 굉장히 사실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지난 1월에 M 컨소시엄. 네. 뭐 지난 투자가 다 된 것처럼 발표했었죠? 맥킨리 컨소시엄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텔에서. 네. 8천억에 맥킨리 컨소시엄에서 알펜시아를 사겠다. 예. 그날 협약식이 2시에 급하게 잡혔어요. 그 기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그날 오전에 이제 통보받은 일정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시 반까지 협약이 2시인데 12시 반까지도 맥킨리랑 강원도랑 실무진에서 계속 점심시간까지도 그렇죠 계속 협상 줄다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나온 대안이 실사예치금 15억을 내라. 뭐 실사예치금이라는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실사예치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 맥킨리가 8천억에 사기 위해서 약속은 했지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를 이제 평창에 와서 보겠다는 건데 그게 30억이 듭니다. 30억이 드니까 15억을 미리 예치 보내라. 자부담을 해라. 한 달 뒤에 이거 못 내서 무산됐습니다. 15억 못 내서. 그 15억을 못 내서 8천억짜리 계약이 틀어졌다? 이 얘기인가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컨소시엄 그 기업에 한국 내 사업장을 제가 전화를 다 돌려봤어요. 뭐 엉뚱한 식품업체가 받거나 네. 없는 번호거나 공터라든지 예. 뭐 이런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예. 무엇보다 이 컨소시엄의 본사
영국역 버진아일랜드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뭐 저 페이퍼 컴퍼니 네네. 카리브해에 있는 그렇죠. 뭐 그렇다고 아니겠어요? 하더라고요. 예, 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평창 얄펜시아를 인수한다? 강원도가 이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저는 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얄펜시아 매각이라는 게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강원도정을 압박했던 예, 예. 그런 어떤 과제였던 거예요. 최문순 지사 임기가 마지막 임기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된다. 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조급증, 강박증 그런 것들이 여실하게 드러낸 결국은 이게 강원도로서도 상당히 대외적으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네. 아주 그런 망신스럽죠, 장면인 거죠. 사실. 예. 두 번째 장면은 사실 이제 기대가 큰데 지금 오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오후에 벌어질 일이고 오늘 오후에 규제자유특구, 3차 규제자유특구가 네. 발표가 됩니다. 예. 강원도가 추진하는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정부의 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됨에 따라 강원도 액화수소산업이 본격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네. 굉장히 강조를 하죠. 네. 수소경제에 올라타야 돼, 강원도도. 어떻게든 올라타야 되는데 다른 타지 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관련된 기반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이 수소경제에 올라타려고 하니까 강원도가 기반이 너무 약한 거야. 인프라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최문선 지사님이 생각하신 이제 액화수소로 지금까지 얘기한 건 기체수소입니다. 네. 액화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고 아직 우리나라에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안 될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액체를 우리가 하자. 그러면 액화수소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블루오션이에요? 그렇죠. 강원도가 유일하게 이제 오늘 오후에 지정이 되니까 지정이 되면 액화수소를 산업화하는 유일한 지역이 됩니다. 액화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이 되면 이것들이 강원도의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인프라도 구축하고 산업 뭐 일자리도 좀 창출할 거고 이런 쪽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략을 잘 짠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가 경쟁이 어렵다면 예.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자라는 판단 예.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면을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님은 별점도 매겨보신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3점. 3점. 네, 이유는 수습은 못했지만 개척은 했다. 네. 라는 의미로 후하게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저는 조금 그 비판적으로 좀 강원도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라든지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SOC들을 정비가 되고 강원도의 어떤 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도입이 된 건 이미 투표 때 다 반영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최문순 지사가 사실은 3선에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선 7기 강원도가 출범할 때 그 전과 다른 점은 뭐였냐면 그 전에 강원도의회는 항상 보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3선의 민주당 지사 그리고 도의회는 압도적 다수의 여당. 그러니까 강원도가 뭘 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코로나19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강원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죠. 이거는 외부적인 어떤 변수라고 치지만 투자를 유치하는 어떤 국제자본의 투자 유치라든지 또 우리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추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에 있어서는 과연 민선 7기 2년 동안 이런 압도적으로 도민들이 지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이 그러면 강원도의 발전에 교두보를 지금 잘 쌓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 별점으로 별점. 예. 네. 중간 정도 점수 5점 만점에 3점 만점에 네. 3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